저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10년 하시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되면 목회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30년이 넘었으면 성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최영남 목사님은 30년도 넘어서 43년 계셨으니 제가 볼 때는 단어도 없고 그냥 하나 붙여드린다면 예수님 동생 좀 됩니다. 예수님 아우는 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솔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최영남 목사님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영남 목사님 삶과 우리 본향교회의 헌신을 생각하면 설교 말씀을 한 시간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께서 다 아실 것 믿고 짧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존경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높여드리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고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마치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일 잘하고 사랑받아서 물이 없는 웅덩이의 시기 속에서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요셉 다 죽기를 원했고 끝장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건져서 하품에도 받고 다른 나라에 팔자, 그래서 유다는 제안을 했고 형제들은 받아들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장사하는 보디발레 집으로 보냈고 고생고생 많은 고생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늘 배우는 것이 유다 같은 삶. 이 유다는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고 살리자. 모든 사람이 그를 갖지만 자기 혼자만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에서 성막은 네 곳으로 한 곳 한 곳마다 세 지파씩 가는데 다른 지파는 어디 가도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은 문 앞에 동쪽으로 향해는 문 앞에 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예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 생명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영역 있는 지도자로 세워보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윤리적 잣대,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덤벼들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했지만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께서는 본질이 뭐냐, 비본질의 문제가 아닌 본질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분이고 그리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난날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 7년을 해드렸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도 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시험지를 수거해와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진짜 상상치도 못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맞는 정답을 쓰든지 틀린 오답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다가 요즘 말로 화이트죠. 수정액 같은 걸 다 발라놔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긁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긁어보세요. 내가 수학선생 21년을 했는데 이런 자식 처음 본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난날 경험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서 긁어서 5천원짜리가 당첨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긁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안에 글씨가 있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이제 죽었구나. 요즘 용어로 하면 개박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너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아주 열심히 다루면 큰일 할 수 있다. 기회가 정말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를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윤리적 잣대로는 모자란 것 있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오늘 세계 속에 본향교회, 한국 속에 본향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향교회는 우리 교단 9241개 교회 중에 최고의 은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기에 우리는 존경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12절, 13절, 14절을 보셨습니다만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딱 10번 나옵니다. 이 위로가 뭡니까? 파라클레오에서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잘못했고 너는 흠이 있고 너는 모자랐고 너는 시험지 다반지에다가 낙서를 하고 장난을 쳤지만 나는 너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인간으로 끌어안는다.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를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인 체험도 풍부하시고 성령 체험이 풍부하셔서 많고 많은 한국교회 사역들 중에 큰 은사로 우리들을 끌어안고 본향교회를 또 한국교회 백회 총회장으로 지내시면서 한국교회 위에다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주셨기에 오늘 우리 교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교단 교인 수는 235만 8,914명입니다. 여기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제 백회 총회장을 지내셨던 최영남 목사님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오직 최영남 목사님은 십자가 중심의 사도였습니다. 저는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영남 목사님의 아들인 최정명 목사님이 저희 교회 7년 같이 동역했었습니다. 최정명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PhD를 공부하셨습니다. 예쁜 아이들 하람이가 있고 또 하성이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보니까 신비롭게 그지 없습니다. 제가 최정명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최정명 목사님을 아버지잖아. 그래도 존경합니다. 진짜 뻥 아니지? 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존경한다는 말 아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영남 총회장님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기르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목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훌륭하신 우리 총회장님이십니다. 특별히 1904년도에 세계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옳다고 서로가 정말 주장이 강했습니다만 그는 바울의 거룩한 사생임을 십자가 보고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잘 억어하고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잘 지켜온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위로의 서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본향교회는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의 자랑 최영남 총회장님은 본향교회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의 자랑 우리는 최영남 총회장님의 자랑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항상 용기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정말 몸부림칠 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지만 오직 주의 복음, 주의 정도를 향하여 달려가서 오늘의 우리 교단이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목회하면서 힘들었을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 한 명의 인상이 돌아가도 힘듭니다. 장로님 한 분이 나쁜 말씀하시면 더 힘듭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A형이거든요. A형은 더 힘듭니다. 소세지형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좋은 말씀해 주시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암 총회장님은 정말 주의 사도의 삶을 사시면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깔맹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지켜보셨습니다. 이제는 다음 목사님 윤석희 목사님이 또 대를 이어갈 텐데 잘 때고 또 잘 때고 부흥되고 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듯이 우리 본향교회는 날이 갈수록 좋은 교회 되고 좋은 지도자로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영암 총회장님의 43년의 삶을 어찌 표현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까지 주셨는데 저는 마음속에 기도도 하지만은 요즘 최고 유행하면서 인기 있는 단어가 있죠. 인기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9988231 뭐죠?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일어나자. 옛날에 9988234년이더라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은 9988231 뭐라고요?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일어나자. 아멘. 우리 제임남 총회장은 100세를 사셔도 100회 총회장 지냈는데 100살까지만 사셔야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본향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좋은 교회이니 본향교회가 세계한테 드러났습니다. 이 좋은 소문이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문이 계속 가기 위해서 본향교회는 더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써야 되고 또 전도해서 더욱더 많은 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로 목사님 오셨으니 또 윤석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로 오신 우리 최영암 총회장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솔로로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때로는 모세도 쓰셨고 때로는 기도원도 쓰셨고 때로는 이사야도 쓰셨듯이 오늘까지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최영암 총회장님의 가정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나가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